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셀즈포스의 주가가 기업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1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마벨테크놀로지도 3분기 호실적에 주가가 2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AI 관련 종목의 호실적에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4% 이상 급등했는데 노빈의 출시가 반년가량 앞당겨진다는 보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AI 칩을 애플이 사용한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 4일 기업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2.2%가량 오른 21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차기 SEC 위원장은 3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경기 낙관론에 또 AI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뉴욕 증시 간밤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월 서비스업 PMI와 또 ADP 민간 고용의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다소 하회를 하긴 했지만요, 시장은 오히려 이걸 달러 하락 그리고 금리이나 요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나스닥이 1.3% 이상 강하게 뛰어올랐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블루글의 뒤를 이을 이 루빈 생산을 반년 앞당긴다는 소식에 간밤 3% 이상 강세 보였고요. 또 아마존은 자체 개발한 AI 칩을 애플에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2% 이상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 M7 전종목이 상승부를 켜준 가운데 이 하드웨어 외에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AI 중심의 매기가 모여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2026년 산업부 R&D의 큰 틀이 오늘 아침 국내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반도체 장비 지금이시각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정치 테마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차기 대선 주자 관련 테마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책 관련주들까지 오늘은 장 초반부터 조명받고 있고요.

또 미국의 차기 SEC 위원장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물이죠. 이폴 에킨스가 드디어 지명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밤사이 비트코인이 9만 9천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시각 가상자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전체적인 시장 흐름 오늘은 과연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어제 철강금속과 또음식률를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자그마치 1.4% 이상 내린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461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할까요? 어제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던 코스피 시장. 역시나 오늘도 1,400억 원어치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약하지만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 이상 이 강한 낙폭 기록했던 코스닥. 오늘은 0.67%. 여전히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672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모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여전히 좀 어제의 여파를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다행히 이제 금융당국에서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소식 전하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낙폭 좀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골판지 테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골판지 드론이 또 굉장히 차세대 국방 예산으로서 굉장히 강한 기대감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정. 정치테마라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조된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서 한동안 정치테마주가 국내 증시에 큰 테마로 작용이 될 전망인 가운데 다만 이 급변하는 정치권 양상에 따라서 변동성도 그만큼 급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신나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 흔들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계시죠. 어, 우리나라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고 뭐 후세에도 이거는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주 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미국장은요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얘네들은 12월 장도 강할 것이다. 산타랠리 나올 것이다 그랬죠. 싹다 움직입니다, 미국 주식들은. 제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면 순수하다고 그랬 얘네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 M7 종목 다 움직입니다. 애플도 가죠 엔비디아도 올라가죠. 테슬라도 올라가죠. 안 가는 게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죠. 싹다 움직입니다. 되게 좋아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산타렐리에 얘네들은. 뭐 한국이 저런 정치적 불안이 있든 없든 미국과 뭔 상관입니까? 오히려 걔네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하게 되고 그러면 it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뒤로 미뤄지게 되면 쟤네들은 그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리 해볼 게 없어요 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더 열심히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계속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자 이게 예전에서 2016년도 제가 10월달에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아니고 타 방송국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갑자기 이런 이제 박근혜 탄핵 이슈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12월 3일인가 4일날에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어 그때는 탄핵이라는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뭔가 급격하게 빨리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와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때 생각을 잘 해보면 그때도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정상이종 종목들이 안 움직였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시장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어, 미국시장은 자, 나스닥 월봉이네요. 일봉자 넘어갔어요. 아주 좋죠. 전혀 지금 다른 양상으로 미국은 그냥 해피해요. 그냥 해피고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고, 산타를 리고막 가족들이 막막 막 화기애애하고, 막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들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지금 다들 큰일이 났습니다 미국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소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 뭐 쫓아가도 먹고요 안 쫓아가도 먹고요 물 타기에도 먹고요 미국은 그렇고 자 우리나라 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왜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해 주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돈이 들어오겠어요? 이전에 박근혜 탄핵 이슈가 나올 때에서도 흔들흔들흔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자, 2016년도로 돌아와 볼게요. 2016년도. 2016년도. 자, 여기서는 사실 잘 안보여요. 코스피는 안 빠졌고, 코스으로 봐야 됩니다. 코스닥이 그냥 왕왕 빠졌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 2016년도. 바로 이때서부터 무슨 태블릿 PC 어쩌고저쩌고 해 갖고 그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시장이 막 흔들리면서 개별주리 막 폭락을 하고 막 난리를 치더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갑자기 탄핵소추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 그러다가 슉슉하다가 12월 3일인가 4일인가 이때가 이제 그게 가결이 되고 뭐가 되면서 팍 하고 이제 다들 급락할 줄 알았는데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에 그 YTN하고 그다음에 뭐 SBS 뭐 그냥 뭐 뉴스 채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그게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그 판사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아홉 명인데 지금 세 명이 공석이고 여섯 명이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조만간에 뭐 일주일 이주 일 안에 어쨌든 투표를 붙여가지고 투표를 진행하지만 5대1이 나오면 그럼 가만수가 넘잖아요. 오대 나중에 세명돋보봐도5대4니까 근데 이게 5대1이안 나오게 되면 3 명을 더 뽑아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어 이게 진행이 어렵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계속 이어진다. 이게 최장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어 이게 일단은 어 표결을 붙이고 뭔가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180일까지는 결과 그 안에는 결과를 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질질 끌게 되면 180일, 6개월이죠. 결국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제가 이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타 방송으로 제가 갔을 때에서의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나거든요. 그때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들 말고는 할게 없는데 이재명 테마가 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단 말이야. 쫓아가면 물려요. 이때도 쉬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어. 그때도 흔들었다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결국은 다 원래 자료 내려갔는데 그한달 동안에서는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만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관련주,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 조국 테마, 뭐 안철수 테마, 뭐 등등 지금 이쪽 애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어제도 그래서 그쪽 관련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어, 손실이 작은 것들은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금화한 것 중에서 종목을 공략한다 그러면 정치 테마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의 제 경험상, 그게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자, 우리 코스피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아, 전문가님 지금 버티면 안될거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거 돌파 나와야 됩니다. 요거 나와야 돼요, 요거. 요거 돌파 나와서 2,500 안착을 하고, 2,550 뚫으면, 어, 여러분들, 손절할 필요 없어요. 뭐, 손실 뭐10% 안쪽, 15% 안쪽, 뭐하러 던집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30%, 40% 어쩔 수 없지만. 손실 안쪽에 있는 거10% 15% 안쪽에 있는 거는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돌파를 못하고 지금 시장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 뭐 민주당과 뭐 한나라 뭐 한나라 그 국민의 힘과 그 지금 뭐 합심해가지고 뭐탈핵 소추하는 뭐 발해 어쩌고 저쩌고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불안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뭐미국과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을 벌여야 되고. 좀 과격하게 하면 싸워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우리 내 안에서 지금 벌써 여기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밖에 나가서 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 외국에서 봤을 때에서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안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흔들리겠지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오늘 11시 공개 방송도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손실이 크지 않은 쪽도 한15%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정상적인 종목들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금화를 해놓고, 뭐, 소시, 뭐냐 현금화를 뭐, 됐다 많이 해라,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하나도 안돼 있다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돌파되면 다시 사면 돼요. 다시 사면 되는데,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과거에 2016년도에 제가 봤을 때에서 엄청 잘 갔어요. 이유도 없이 잘 갔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불안감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게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결과가 어 가결이 됐을 때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관련 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뽑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결이 돼가지고 기존이 유지가 되게 되면 계속 정치적인 불안감이 나오면서 계속 대립을 하면서 시장은 남국으로갈 거고 또 정치 테마주로는 또 급등이 나오다가 못그러갔죠그렇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주식로 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국내 주식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이게 뭔가 결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결판이 나올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했다가 결판이 나오면 그때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30%, 40%더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복수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치 테마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30% 빠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 30% 빠지면 다른 애들은 50% 빠지겠죠?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라 그러면 2016년도에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당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손실이 작은 것들은 손절을 했다가 현금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손이 근질근질하면 지금 정치테마를 잘 움직일 거거든요. 이슈가 그러기 때문에 다 글로 모이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소량을 매매를 하든가 방법이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돌리려면 지수가 2,500, 2,600으로 빨리 올라가든가 결판이 빨리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도 얘기를 할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뉴스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왜 그때 당시에서 그렇게 종목들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폭등을 했는지, V자 급반등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니까 급반등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 기회가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냅두면 그게 마이너스 60%로 가고 마이너스 40%로 갑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 그러 그러니까 15%짜리 손절을 안 했더니 마이너스 50%로 가고 40%짜리 손절을 했지 마이너스 60%.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마이너스 15%짜리, 1 0짜리는 손절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40%, 50%까지 뭐라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놨다가 현금했다가 종목이 박살이 나면 다시 들어가서 복수하면 되는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본전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작은 것들은 현금화를 해놓고 이 상황이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 관망을 하든가 아니면 정치테마가 잘 움직이니까 자, 요렇게 같은 얘기 한세 번, 네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아까 공개방송 한다고 했으니까 11시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장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현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시각이 다소간에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S&P는 이번 개엄 사태가 경제나 금융의 불안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신용 등급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요또 한편으로는 이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정치적 불안이 고조가 된 만큼 당분간 환율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유력해 보이니까요. 현금 확보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해 가시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 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보유비중 매수단가 종목명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누가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형 포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는데요. 저희 매수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형 포장,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봐야겠죠. 현재 이 대형 포장입니다. 이 지금 시각 차트를 보자면요. 1.79% 오늘은 다소 내리는 모습 급등에 따른 낙폭 되돌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984원에 현재 거래가 되게 되면서 이 시가가 천 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900원, 80원 선까지, 98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전문가님, 오늘 이 대형 포장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대형 포장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치 테마로도 들어가지만 정상적인 테마에서 드론 테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탐지가 되질 않죠. 골판지를 어떻게 탐지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잘 탐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지가 되는 기술 자체가 그 뭔가 전파를 쓰고 반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흡수가 되나 보죠, 그렇죠? 종이다 보니까. 만약에 골판지가 탐지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모든 나무들과 그러면 그것들은 다 탐지가 되겠죠? 어,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탐지가 잘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어, 머스크가 2020년도에서 앞으로의 전장은, 그때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 그러니까 참, 머스크가, 어, 어떻게 보면은, 막 말을 막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난 사람이죠.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 그 그러니까 미국 그 방위산업체 국방 그 관련된 사람들 모아놓고 앞으로는 드론 전쟁이 될 것이고 뭐 이제 전투기라 이런 것들은 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쉬운 발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면 방위산업체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성들 모아놓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안 된다. 전투기 이런 거안 된다. 드론 전쟁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는데 2020년대 얘기였는데 근데 지금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발언과 지금 주요 요직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트럼프 정권의 머스크가 요직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발언이 f-35 이거 비싸기 말하고 그거 조종사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듭니다 한 150억 정도 들어요 그거 그리고 전투기 미국 거 f-35가 아마 천억 넘을 거예요 천억 천오백억 천억 이렇게 잘 팔지도 않아요 그거 팔지도 않는데 근데 그냥 고철덩이 식으로 이제 그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왜냐면 드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 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보잉 주가나 걔네 방산주의들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 그래서 드론 체계 지금 앞으로 이것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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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질 겁니다. 커질 건데 이제 거기에서 탐지가 안 되면 음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드론 이슈들 뭐 계속 대형포장 이슈 저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걸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 흔들렸지만, 어, 여러분 기사, 제가 기사 내용 아침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어, 탄핵이 당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다. 탄핵이 쉽게 안 된다. 이게 사실 국민들의 바램에 좀... 어,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지금 다들 이제 화도 나고 하실 텐데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가 어,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난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들렸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탄핵수추안이 발휘돼서 빨리 가결이 돼서 그때 박근혜 정권처럼 뭔가 이제 빨리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난국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흔들렸다 그러는데 또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주식만 얘기합니다. 정치는 관심이 없고요. 어,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저는 주식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 그러면 정치 테마주들은 흔들렸다가 다시 갑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지금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는 방송에 나와요. 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도 있고, 된다라는 분도 있고, 엇갈립니다. 그냥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가 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지만 움직이가 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되면서 갑자기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감으로 떨어지고. 근데 저점은 안 깨질 겁니다. 돈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바닥에 있는 그다음에 뭐 드론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의 트럼프 테마, 아, 그다음에 머스크 테마로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얘네들은 이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선 지금 사실 이슈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도 바닥에 있는 이재명 테마는 흔들렸다가 또 다시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흔들렸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른 테마주들도. 그래서 이건 조국 테마로 이제 엮이는 건데 대형 포장은 이것도 바, 차 한번 바닥 이죠서 어제도 전략을 줬을 거예요. 한 분할 매수를 해라. 소량으로 해라. 어차피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시 물려가지고 지금 현금화도 못하고 물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소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잠시 뒤에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포장 오늘 매수가 정말 궁금하네요. 확인해 보기 전에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1월 25일 하나 마이크론 1190원 선에 거래 매수가를 잡아 주셨는데요. 2.8%의 상승률 기록해 줬고요. 또 26일 오성 첨단 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7일과 28일 퍼스텍 3,300원 그리고 3,220원에 만나 봤는데 0.7% 그리고 2%의 상승률 기록해 줬고요. 29일 퀀타 매트릭스 6,700원 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 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바로 볼까요? 12월 1일 우리바이오 3,100원 3.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해 줬고요. 또 3일 오성첨단소재 1,400원 2.9%의 상승률 3%에 거의 가깝게 기록을 해 줬습니다. 또 어제 만나봤던 대형포장 1,033원 0.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이 대형 포장이죠. 이 비단 정책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종이 드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 모아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의 매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어제 얘기해 던 대형 포장. 어제는 1033원에서 일단은 한번 1차로 분할 매수를 하라 그랬고 아마 2차를 1,000원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3차를 950원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전략 들어가면 안전해요. 이따가 뭐 잠시 뒤 이제 가격을 바로 공개를 할 건데, 어 차트가 바닥에 있죠. 어 그래서 그냥 어제 사신 분들은 이제 2차 매수를 노리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바로 표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표혁 종목 대형 포장 바로 가격 드릴 텐데요. 지금 종목들 최근에 뭐 급등하고 올라갔던 걸 리뷰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리뷰를 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손실이 작은 것들은 현금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 상황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상황이 아니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6 4, 6천억 어, 프로그램, 6천5백억, 그다음에 현물로도 한 4천억인가, 5천, 4천억인가, 선물 합쳐서 아마 8천억 샀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던졌고요. 오늘도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 뭐 얘네들 들어왔던 거 다시 반품하는 거죠. 어,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기가 쉬운 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은 산타레리 가면서 우리도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산타레리 가면서 뭐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버렸으니까. 대잡입니다. 어, 저는 뭐 미래를 예측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서 종목들이 정상적인 종목들이 출렁거렸어요. 그리고 테마 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표기 종목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 매수 가격은요 어천 원인데요 천 원인데 잘안 들어올 수 있는데. 효과가 없긴 하지만, 어제 1,033원에서 공략하라 그랬고, 어제 얘기한 대로 1,000원.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엄청 바닥에 있죠? 엄청 바닥에 있고, 기관들이 갖고 있네요? 그쵸? 그렇죠?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 엄청 바닥에 있고, 지금 정치 테마로, 그러니까, 뭐, 조국이, 그러니까 그 조국 신당이라 고 그러죠? 정치 잘 몰라서. 그쪽이 뭐 나중에 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가 뭐 만약 나중에 다시 뭐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그러면 거기가 되기 가능성은 적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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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기대감의 바닥에 있는 것들이 한 번씩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한 쪽을 여러분들이 뭐 공략하겠다라고 그러면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것 같냐 그러면 이재명이 될것 같다라는 여론조사 더 크대요. 그런지 아닌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떴죠. 많이 올라가면 지금 100%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바닥에서는 100%, 이거 바닥에선 100 갔을 거예요. 바닥에서는 100% 넘게 올라갔고 어제 그저께에서는 지금 60%, 70% 올라갔을 텐데 그럼 100% 올라갔고 60%, 70% 올라갔으면 고점에서 30%, 40%도 빠질 수 있다는 라 위험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아무리 정치 참여가 좋다고 한들 여러분들한테 30%, 40%의 손실이 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리스크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가 제일 강하고, 자, 두 번째는 한동훈 테마인데요. 오파스넷. 이게 관련주들이거든요. 이재명 테마 아니면 두 번째로 강한 게 지금 오파스넷, 대성 홀딩스, 뭐, 태양금속, 대상 홀딩스. 그죠그 다음에, 어, 뭐냐, 저거, 태양금속부터 해서 뭐 있어요. 뭐, 부방, 뭐, 어, 차트들이 뭐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 그렇게 엄청 많이 뜨진 않았습니다.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이왕이면 더 싸게 공략하면 왜냐면 얘네들도 한10% 정도 빠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얘는 좀 덜한데 아까 얘네들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리스크를 최대한 그 짐을 적게 주고 싶어가지고 제일 바닥에 있는 걸로 선택한 것 뿐이지 어뭐 이게 제일 강하고 움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준 종목은 아니에요 대형 포장은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골판지 이슈로 음, 드론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용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저 이재명 테마나 저기 어디야. 한동훈 테마나 이쪽은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얘는 그래도 신용이 되는 종목이니까 상패 위험이 더 적고, 뭐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한 거이긴 하지만, 어, 이재명 테마, 한동훈 테마, 그 다음 뭐 안철수 테마, 그뭐예요 그리고 어, 조국 테마. 이런 것들밖에 지금은 매매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포장 어제와 마찬가지 가격 전략을 드리는 거니까 딱 여러분 보더라도 에이, 이거 들어가면 뭐 깨지겠어요? 그쵸? 이게 여기서 뭐더 떨어지겠어요? 지금 이슈가 이런데 여기서 한 번은 들어주겠지? 안저스 테마 움직이고 뭐 조국 테마 움직이고 뭐 한동훈 테마 움직이고 뭐 그러면 또, 또 새로운 또 인물 나오면 또 걔네도 움직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매매할 수 있는 게 이런 애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대형포장 드론 테마입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형 포장 드론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천원선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봤고요. 또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참 막막하신 분들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종목명과 매수단가, 보유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전선 들어와 있네요. 네, 전선주가 또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고 있죠. 이현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조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8,736원 그리고 30%의 비중 주셨는데요. 이 지금 시각 대한전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 9 3 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지금 시각 다 한번좀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이 낙폭이 너무 과했나 하는 그런 저가 매수세 몰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이고 당분간은 이 전력 설비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자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등을 줄게 맞는데 올라가려면 빨리 결정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혼란상으로 가고 있고 어, 어제 이제. 어, 그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전력주, 그리고 어디죠? 원전 테마. 왜냐면 지금 현 정부가 그쪽을 지지하고 그쪽을 미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흔들렸다가, 오늘 아침 기사에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탄핵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 그때 흔들렸던 거고, 탄핵을 지금 하기가 어렵다. 아마 탄핵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기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나와주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이 아홉 명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여섯 명밖에 없다 할죠 공석 세 명이니까.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가야 이게 판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세 명을 더 뽑아야 된대요. 어, 그러니까 5대1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3명을 더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난, 난처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이게 급등하기도 멋있게 하고, 급락하기도 멋있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는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대체적으로 흔들리는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면 빨리 이게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 경험상 특히 우리나라 장이잖아요. 미국 장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은 버티지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빨리 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8,000원에 물려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실이 40%인데.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됩니다.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 8000원으로 내려가서 55%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버텨야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41%나 마이너스 55%나 뭐10% 차이면 그냥 버티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샀다. 오늘 샀는데 8000원까지 빠지게 면 이게 10% 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27% 손실입니다. 웃기죠 그렇죠 아니 똑같이 8000원 으로 빠지는데 누구는 10%더 빠지고 누구는 28% 빠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수예요 산수. 산수 개념이니까,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어떻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네요. 어, 이미 많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파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깨져도 전체 파이에서 줄어드는 게 작습니다. 근데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은 깨지면 많이 깨져요.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작다. 12,000원 샀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손절, 현금화. 11,500원 샀는데 어떡합니까? 손절, 현금화.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한 8천 원만 8천 원산 사람들은 그냥 뭐 8천 원로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버프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수가가 4,205원 또 25%인데요. 또이 러우 전쟁 관련해서 자세하게 봐야 할 종목인 파이버프로 현재 3% 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8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파이버프로 아무래도 테마주인데요. 지금은 좀 매기가 정치적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이 수급 끌어 모을 수 있을까요? 자, 파이버프로 음, 파이버 프로 자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버 프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이 정상적이면 전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거리랑 패턴도 괜찮아요. 매직 거리랑도 있고 듬성듬성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조정 받았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적인 시장이 되려면 여러분 시장을 항상 봐야 돼요. 시장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버티는 거는 다행이죠. 미국장이 초강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오늘도 계속 올라갈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깨지는 건데 미국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겠어요. 미국도 한 일주일 올라가면 하루 이틀은 빠집니다. 뭐안 그랬어요. 뭐 지난주는 안 그랬어요. 지지난주도안 그랬어요. 미국이 빠지다가 올라가다 빠지다가 올라가다가 그랬지 뭐 맨날 올라갔습니까? 시지 않고 올라가진 않아요. 중간에 잠깐잠깐씩 빠집니다. 잠깐잠깐 잠깐 빠질 때 그때 빠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래요. 미국장 잠깐 흔들릴 때 우리는 미국 기침 걸릴 때 우리는 독감 걸려야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흔들릴 때 과연 저점을 지켜줄 수 있을까 사실 엄청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준단 말이죠. 근데 버텨주는 걸로 지금 부족하단 얘기예요. 미국이 저렇게 아주 왕왕 강하게 그냥 초상승장으로 지금 산타 렐리하고 막 날아가고 있으면 우리도 빨리 4% 5% 급등이 나서 2,600 2,700으로 가야 되는데 안가자말이야그왜너왜안 가니 그러면? 이상한 꿍꿍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식으로 넘어가서 파이버 프로 원래는 시장이 정상적이고 지금 미국 장을 쫓아가겠다고 코스피 4% 급등 코스타5% 급등 이게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냥 버텨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상한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떨어지진 않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손실이 작은 쪽에서는 현금화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5,500원을 물린 게 아니고 4,200원 쪽이니까 뭐 오늘이라도 반등을 주거나 내일이라도 반등을 주면 대충 한 4,100원이 됐든 4,200원이 됐든 뭐 4,000원이 돼도 상관없고 지금은 많이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물리신 분한테는 그렇게 크게 깨진 건 아닌데 물리신 분한테는 지금 뭐 깨져봤자 뭐 10%밖에 안 깨졌잖아요 다른 종목들 은뭐 엄청 많이 깨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의 여운도 오후 장에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단한5%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 좀 현금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요 얘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결판이 빨리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해외에서 한국 주식 너무 좋다. 어 이거 너무 싼데 어, 지금 정치적인 불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 사야지 하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1조를 들어와요. 선물도 1조를 돈 2조가 들어와요. 막 국민연금이, 어, 미국 주식 이제 싫어. 이제 한국 주식 사야고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5% 급등이 나온다. 그럼 취소입니다. 그러면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급등 나오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어려우니까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반등을 줄때 현금화를 잘 할까. 요거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다음으로 CJ 바이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320원 그리고 30%의 비중인데요. 현재 1.36% 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850원 선에 거래 중인 CJ 바이오사이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CJ 바이오사이언스 어, 최근에 거래가 팍 실리면서 급등을 했었네요. 자, 쭉 올라갔는데 쭉 빠졌죠. 마찬가지 시장이 정상적이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잘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고 최근에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4년 동안 빠졌고 물리신 자리가 만약에 11,000원 이다 그러면 그냥 한번 수익 나면 팔, 팔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2,000원 가면 그냥 수익 날때 대충 팔까 이렇게 해서 현금화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15,000원 쪽에 물려 가지고 지금 손실이 엄청난 데 이미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한28% 정도라 더 그러면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현금할, 화 뭐냐, 어, 그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빠졌으면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도 얘는 좀덜 빠지거나 전저점은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도 천억밖에 안 되고, 이런 잡주들은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지금 흔들리기가 딱 좋은 흐름이라서 그게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잡주들은 오히려 이쪽이 전저점이 잘 지지가, 돼. 물론 여기서부터 전저점까지 깨지게 되면 15%가 더 밀리긴 하지만, 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한테는 15%까지 타격, 한10% 정도 더 밀릴 수 있지만 이거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을 관련해서 하나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바로 좀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가져온 이 마이크로소프트 기사 바로 제목을 살펴보자면요. 네,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Microsoft cooperation will be a major beneficiary of AI? m i c r o s o f t AI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기사에 대한 요약을 단한 단어로 좀 답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i c r o o f t 애저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저가 무엇이냐? MS만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참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은 사용자가 물리적인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건물을 세우고 또그 안에 하드웨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이 서버나 데이터 저장소 등을 말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 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터입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 초기 구축 비용이라든지 또는 유지 보수 비용, 냉각 비용 등이 상당하게 들어갈 텐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비용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접근성의 측면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관련 모멘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현지 시간 3일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기업들에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훨씬 한국 사용자들에게 있어서의 접근성이 더 확대되고 더 편해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오늘 세일즈포스의 급등도 그렇고요. 요즘 AI 시장이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점차 패권이 변화해가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전문가님 앞으로의 AI 시장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특히 집중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것도 일전에 얘기를 했죠 처음에서 엔비디아가 돈을 처음부터 벌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윈도우를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cpu가 필요하고 램이 필요하고 메인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그것부터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하고 공급이 된 상태에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돼서 윈도우가 됐든 뭔가 운영체제가 됐든 뭐가 구동이 되듯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알면 삼성전자가 하면 되죠. 그쵸? 그걸 알면 하이닉스도 우리도 소프트웨어 해보면 됩니다. 그걸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뭐가 돈이 되는 줄 알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걸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나온 거는 뭐 제가 막 코팔로 코팔로만 얘기했지만 뭐 그게 대수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검색 서비스도 하고 뭐 엑셀도 쓰고 뭐 회계 장부도 다 그걸로 하고 기타 등등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이거는 일부에 하나인 거고요. 그 외에서 모든 영역들. 그러니까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돼서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계속 경고도 하고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라고 기대감도 주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얘들 자 차트 볼게요 자, 실적만 좋게 만든다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 그다음에 그뭐 해적판 이런 것들 못 쓰게끔 돈안 내면 다윈도다 다 폭파되게끔 그렇게 인공지능 세팅을 해버리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만 돈 내고 다 쓰고 우리나라만 돈 내고 다 쓰면 얘들 매출 폭발할 겁니다. 시가총액 한 4천 조 정도 될 텐데, 시가총액 얘가 그냥 7천 조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돈벌수 있는 방법은 저는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든 윈도우 뭐 해적판들 못 쓰게 인공지능을 다 넣어놓는 거죠. 보안 업데이트로든 넣어놓든 를어뭘 넣어놓든, 그러면 이제 돈안 내고는 이제 못 쓰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든 저렇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시장은 계속 좋다 그랬잖아요. 이거 넘어갈 거예요. 왜 넘어가냐면. 자, 지금 메타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메타. 그리고 지금 아마존. 자, 아마존도 간간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마존은 그냥 쇼핑몰에서 알리처럼. 그거 아니라 그랬죠. 얘네들이 돈, 돈이 많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반도체 회사들 다 인수하고 직원들 다연구 뽑고 그래가지고 애플에 어젠가 오늘 기사 나왔죠. 애플에서 인공지능 AI 칩 어디 거 쓰겠다? 아마존 거 쓰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 고가를 돌파를 했답니다. 인공지능 AI 칩한지꽤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IT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고가를 뚫었고 그럼 뭐 저기 뭐냐 테슬라는 빠졌느냐 빠지긴 어딜 빠져요. 신고점 갈라고 계속 지금 위쪽을 상반향을 노리고 있죠. 지금 대통령 거의 거의 동급으로 지금 머스크가 요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뭐 엔비디아는 뭐 빠집니까? 엔비디아도 다시 살살살 반등을 주죠. 그 외에서도 뭐 ASMR 반도체 장비 ASM AS ASM 이런데 A 어. 비슷한 나눔데 기억이 안 나네. A, L, S, A, S, M, L. 어, 맞죠? A, S, M, L. 요 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하여튼 많아요.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뭐, 애플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장은 불장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이것도 넘어갈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어디까지 갔느냐? 이거 넘어갈 거예요. 한국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얘네들도 한국 주식이었다면, 기속 저점 깨지고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겁먹을 거 없어요. 계속 갖고 가면 돼요. 사면 돼요. 내려와 있는 것들, 어, 이거 좀 싼데? 애플은 신고점 갔는데, 메타도 신고점 갔는데, 아마존도 신고점 갔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 좀 적은데, 이거 시가총액 4천조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 닥 3천조목 다 더해도, 2,500조가 안 돼요. 지금 더 빠졌으니까 한 2,000조 정도 되나? 하여튼 한 2,200조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다 합친 것보다 비중이 엄청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을 모두 다 예외로 두 개를 살수 있을 정도니까.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액을 1억을 사든 100억을 사든 1000억을 사든 티가 안 나요. 그런 종목입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맞춰 가지고 얘도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 주식에서는 IT도 좋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도 공개 방송에서 어 조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어 지금 시장이 어 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전략도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얼마 전2020 2016년도 그때 10월달에 그때 서울경제에서 그 타방송을 그때 옮겨갔을 때에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달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11월달서부터 에 12월달 사이에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 태블릿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의 그딱그 구간에서 정치 테마주이 아주 돌아가면서 움직였어. 새로운 임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금도 그때랑 굉장히 대자비가 왜냐면 정상적인 조국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시발점은 코스피 2400이 깨지면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 아직 안 깨졌으니까 제가 지금 시장 나쁘다. 여러분들의 현금화 대응 30%, 50%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시장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준비는 해야 돼서 그런 얘기들을 잠시 뒤 공개방송에서 할 거니까요. 11시입니다. 바로 할 거니까 들어오시고 현금화 전략 지금은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좀 오버하면 30%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 시장이 다시 2500 돌파하고 2600 가면 사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낙폭과 댓글, 제약바이오드 사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망 내지는 현금화 전략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드 전략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난국으로, 그쵸?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서도 정치 테마들이 득세를 했으니 계속 정치 테마주 이슈로 붙일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마찬가지고 장 끝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송국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도 바닥에 있는 것들 안전한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소소하게 단타치는 거 아니면 지금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시 뒤 공개 방송할 거니까요. 어, 이따가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현금화 전략이 필수인 요즘 시장입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방송에 여러분 반드시 초대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 있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 시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 마감하면서 산타렐리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치적 불안감으로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대형 포장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